빛을 어둡게 만드는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원인과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. 이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함몰형 다크서클과 그 교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함몰형 다크서클은 말 그대로 눈밑이 퀭하게 함몰되어 처져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.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눈 주변의 피부가 굉장히 얇은 경우거나 선천적으로 눈밑을 받쳐주는 뼈의 발달이 약한 경우 또는 반복적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로 눈 주변의 지방이 빠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런 함몰형 다크서클은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이용하여 볼륨감이 부족한 부위를 채워준다면 증상을 쉽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. 먼저 지방이식으로 다크서클 부위를 교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방이식보다 훨씬 가는 입자의 지방을 이식하는 다크서클형 미세 자가 지방이식을 시행하여 뭉침 현상이나 붓기를 적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다크서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지방은 보통 허벅지에서 채취하게 되며 실밥은 7일에서 10일 정도 사이에 제거하고 다음날부터 가벼운 세안과 화장이 가능합니다. 또 필러 교정 처리의 경우에는 필러를 주입하여 퀭한 느낌과 다크서클을 동시에 개선하게 되는데 최근엔 컴파트먼트 필러 교정 수리라고 하여 해부학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을 이용해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필러 시술보다 유지기간이 두세 배 이상 길어진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표정에서도 자연스럽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. 부담될 수 있는 마취 또한 바르는 연고를 이용하여 쉽게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직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데다가 어느 정도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우선 자신의 눈밑과 다크서클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받으신 다음 치료를 받으셔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